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여기가 어딘지부터를 말씀하셔야죠. 네. 여기가 바로 CJ 백설 요리원입니다. 와, 야, 오늘 뭐 하나요? 일단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멤버 일단 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B씨도 왜 그러시죠? 뭐 아세요? 요리 뭐 요자 아세요? 예상과 다르게 윤경이 또 요리를 좀 윤경이 좀 알지 않나요? 아, 저 가끔씩 해줬었죠. 윤경이랑 같이 팀하면 또 제일 좀 맛있는 요리가 나오지 윤경입니다. 않을까. 추가하게 대적할 만한 혹시 다른 팀장님 있나요? JK군이 또 엄청나게 그래서 정국이가 또 요리를 좀 하죠. 우리 정국이랑 슈가형이 뭔가 리더가 돼가지고 서로 가위바위보 해서 팀을 뽑아주세요. 자, 그럼 뭐 가위바위보 해볼까요? 자, 안 내면 친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물을 가져가시죠. 물을 들어가야 되니까 뭐 누굴 뽑아서 사실 자주 이제 요리를 해먹는 멤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허비 형이 아하! 너희 누군지 알구나! 일단 허비 형을 네 겟하겠습니다. 예스! 허비 저는 지민이 될 것 같아요. 아, 역시 어, 역시! 네. 우린 그냥 여기 있어야 돼. 아니, 형 뒤에서 그냥 좀 멋있는 척하고 네. 되게 바쁜 척 되게 생각하는 척 서빙!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그냥 이미지 따는 그림으로 이렇게 아, 서빙 좋네, 네. 서빙 일단 팀으로 가세요. 일단 저희 한번 더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정국씨. 안 내면 찐거 가위바위보 너 진짜 고민 되겠다. 누구를 누구 데리고 가야 되지? 저는 일단 랩머리를 선택할 건데 오케이! 아, 예. 자, 저쪽 팀, 저쪽으로 10m 거리 유지하러 갈까? 어떤 요리를 하면 될까요?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오, 야, 뽑기야? 저, 야, 우리 리더. 아니야, 나 아니야. 전 제가 뽑겠습니다. 왜냐면 유일하게 여기서 네. 오, 저 진이 나눠줬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야. 아, 오, 예스! 역시! 왔다! 역시 골드 핸드 맨! 왔다, 골드 핸드 맨! 골드 핸드! 오케이! 하나, 둘, 셋! 갓 핸드 정국! 자, 뭐예요? 와. 또 제가 연습생 때 형들한테 고구마 맛탕을 많이 해줬었죠. 아, 맞아, 맛있었어. 맞아, 그때 맛있었어. 네. 아, 근데 해물찜 대 간자전인데 이 빵은 뭔가요? 빵은 그 요리하면서 하나씩 먹으래요. 모닝빵. 모닝 이거를 여기 두고 태영이를 먹게 하자. 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먹게 하자. 나 잘 먹을 수 있어. 자, 우리 한번 기선제압 합시다. 하나, 둘, 셋. 으아! 그쪽 기선제압 없나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아, 마야. 자, 저쪽에다 아, 아따 우리. 요즘 비가 있어. 진짜 흑막이야. 진짜 보스. 오케이. 일단 본인이 꼭 필요한 재료에다가 가져가. 저 일단 우리 닭이 필요합니다. 닭. 우유가 빵 찍어 먹은 거 아니에요? 아, 빵 먹고 목 막히면 우유 먹어. 이것도 우리 지인 씨가 태양이 줘야 됩니다, 이거. 아이고. 이렇게. 다 줄 수 있어요, 형. 이렇게. 다 줄 수 있어요. 빵 찍어 먹히면 우유 마시라고. 자, 한번 가볼까요? 지금 완전 저 지금 완전 설레요. 저도 설렙니다. 나 오랜만에 요리하려니까 설레요. 빵 먹으세요. 내가 피자도 시켜줄 테니까. 지금 약간 다른 의미로 있어요. 설레요. 피자도 시켜줄게, 형이. 한번 바로 가볼까요, 오늘? 가볼까요? 요리하러 도식 갑시다! 자, 각자 뭐 다들 서칭 좀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좀 했는데 했어요. 역할도 정했는데 뭐 그쪽도 정했나요? 네. 저희는 다 정했어요. 아, 근데 진짜 그쵸. 기대하실 게 네, 네. 닭 손질이 랩무용이에요. 네, 저희 닭 손질. 그 제가 닭의 유모를 맡아서 이렇게 재우는 역할까지 맡았어요. 아, 이제 다음 파이팅 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하나, 둘, 셋, 파이팅! 다음 갑시다. 매운 거 좋아요? 개인적으로 랩몬스터의 발골 실력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몸통과 날개 관절 사이에 칼을 넣어 날개를 가른다. 깔끔하게 합니다. 몸통과 날개 관절 사이에. 다시. 아, 너 안 잘려 이거. 아, 너무 이거 각도 무시하시는 거 아닐까? 이 칼 맞아요? 아니, 그걸 벗겨내야 칼이지. 어디 저걸 그냥 자르는 거 아니지? 보이나요? 여기 쳐내려. 무서워. 뭐냐 이거? 내가 보자. 아, 이 쳐야 돼. 이런 내가 봤는데. 혹시 이게 쳐 남자 쳐. 야, 멋있다 너. 태영 씨 같이 이거 감자 이거 좀 손질 좀 도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 한번 도와보겠습니다, 지민 씨. 예, 손만 다치지 마세요. 앞줄 대신 올려야 될까? 오, 지민 씨, 저 이런 거 처음 해봐요. 네. 레몬 씨. 예. 거기서 뭐 하는 거 있나요?
저요? 전 감자가 같습니다. 지금 닭을 뜯고 있어요. 아이 재밌네. 아 요리 자격증이나 따볼까? 오바야? 오바했어? 어이가 없어. 오바다. 오바다 너무 오바했다. 멀리 갔다. 요리하면 비디오 아니야? 어. 미미. 예. 칼로 요리 쓰면 자동으로 내비로 날아간다. 야, 이 당근이 껍질이 있는 거야? 이건 그냥 당근이잖아. 아니, 그래도 한 단, 한 겹 벗겨놓는 게 낫죠. 아, 그래? 몰라요? 너 정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죠. 벗겨내니까 이래 되는데? 몰라, 알았어요. 야, 오징어 손질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이거를 얘를 이렇게 빼는 거야, 이렇게. 아, 느낌이 산. 우와. 아니요? 맞나 이렇게? 맞아요. 왜 이거? 이거 물로 씻는 거 아니에요, 형? 그래, 맞아. TV 보니까 그랬던 거 같아. 아니 저 태영이 팀, 태영이 뭐 좀 시켜주세요. 저 손질 감자 손질 다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잘했네. 근데 아니, 이 요리가 그 알지 않아가지고 지금. 태영이는 마트 가서 믹서기 사오세요. 믹서기요? 믹서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잠시만요. 지민 씨. 예. 와. 우와. 지민 씨에게는 제가 있지 않습니까? 감독의 포옹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미 끝났습니다. 네, 그걸 다 하고 나서 말씀해요. 그래요. 지민 씨 이거 세팅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형 잘하면 이거. 야 랜몬스가 닭을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자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미안하다 닭아. 너무 심심한 관계로. 애들 요리하는 동안 저하고 친한 식당 사장 형님한테 배운 쉬운 요리입니다. 야 다리만 있으면 돼. 중요한 건 잘 썰었어. 야 잘 썰었어. 다리, 날개, 몸통. 나머지는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고요. 꼬리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목이라고. 꼬리뼈가 있어 닭한테? 닭에 꼬리. 야 태영아, 닭한테 꼬리 없냐? 있죠. 그지. 닭 꼬리 있지 않나? 아니야 그렇게 믿으면 있어요. 공작새는 꼬리가 있잖아요. 같은 형제야? 사촌일 걸요? 아 그래? 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비주얼은 약간 해물찜이 나오는 것 같은데. 크게 썰어야 돼. 어? 야 잠깐만 생각보다 맛있는데? 맛있다고? 맛있지? 내가 이거 다 넣으려고 그래. 다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 이렇게 한번 데친 다음에 빼고 다시 끓이라고. 와우. 아이씨 이제 끝났다 이제 봐라 야 근데 양이 부족한데요? 야 근데 아니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거 엄청 많은 거 아니야? 싱거우면 소금 넣으면 됩니다. 오늘의 리빙 포인트, 음식이 싱거우면 소금을 넣으면 된다. 정답! 태영 씨한테 임무를 내리겠습니다. 제가 감자전을 이렇게 할 테니까 태영 씨가 양념장을 서치해서 어떻게 만들어 보세요. 양념장을 서치해서? 네, 서치해서 만들어 보세요. 간장이랑 뭐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보통 간장이 많이 하니까. 태영 씨, 네. 딸기잼 어디 있나요? 딸기잼 여기 있어요. 주세요. 어? 아니야. 이야. 뭐 검색하고 있어요? 감자전 소스요. 간장만. 감자는 양념을 끓여 먹지 않나? 아. 진짜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임무 내가 진짜 제대로 되는 간장 소스 만들어. 간장 소스 지금 믿고 있어요. 가자. 네. 저만 다룡 감정. 저만 믿어주세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이제부터 시작할 건데요. 아~ 형님은 어느 정도로 먹는 걸 좋아합니까? 사실 감자전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지민 씨가 만들어준 감자전이라면 네. 최선을 다해 네. 맛있게 먹을 자신 있습니다. 약간 전을 하려면 기름이 좀 더 가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 맞죠? 나 어묵인 줄 알았어요. 네? 아, 전 맞아요 형. 색깔이 이래서 그렇지. 종 씨 어때요? 뭐? 도전이죠. 도전. 형 우리 저 연습생 때 형한테 마탕 해줬었잖아요. 그때 설탕 양이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아 그래? 네. 태영 씨? 네? 양념장 잘 만들고 있습니까? 네. 야 태영아 그거지. 와 태영아 와 태영이 와 이 접시는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야 이 다람쥐는
뭔가요? 오늘의 주인공 저희 진영이 네. 먹을 음식을 제가 조금 약간 품위 있게 한번 품위 있게 점수 2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태형 씨 양념장 다 만들었습니까? 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릇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널쩍한 그릇이요. 널쩍한 그릇이요. 제가 기대에 붕어하겠습니다. 아 맛탕 굉장히 와, 기대가 짜다 보인다. 비주얼이 여기다가 이제 견과류 부셔가지고 좀 올려놓으면은 끝내주는 비주얼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많은 고구마들이 한 몸이 된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요? 지민 씨? 예? 아 그렇습니다. 오늘 태형이가 자꾸 한몫하네요. 어 방금 해물탕을 열었는데 냄새가 좋았어요. 왔어요? 네. 큰일 났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아 잠시만 지민 씨. 예. 제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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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지 마. 오버하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 여기 얻는 거 어떻습니까 여기? 네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더 이상 아니고. 뭐 팔보채 같잖아 지금. 아 맞아. 좋아. 야 깨 막 이런 거 뿌려주고 막 좋아. 야 어? 보자 깨를 좀 데코라고. 어때요 정국 씨 맛? 맛있어. 좀 싱거우긴 한다. 그리고 아니야 얘 졸여야 돼. 졸여야 돼. 10분만에 졸이시게. 어. 볼 쫄시세요. 형 믿어보세요. 나 믿어요. 야 좀 무섭게 해봐. 쫄게. 야 인마. 빨리 쫄아 인마. 빨리. 5분 되면 나한테 말해줘. 5분이 언제인데? 5분 남으면. 5분이 남은 게 12시 10분. 어 지금 5분 남았어. 아니야 4분 남았어. 4분 남았어. 4분 남았다고? 5분 되기 4분 남았다고. 어 5분 전 되기 4분 남았다고. 5분 남았어.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내가 마무리. 쫀다 내가. 야 괜찮다. 근데 이거 진짜 야 형 나름 좀 시중에서 파는 거 같은데요? 그래. 아닙니다 진짜. 너 호바 난 네가 닭볶음탕을 이제 뭔가 해보기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존경을 표하고 싶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먹을지? 자. 와 형! 와! 쫀다 여기. 충분히 빼버렸습니다. 제대로 하면 괜찮아. 근데 약간 밑쪽으로 좀 약간 대코합니다 제가. 네. 시간이 더 필요하신 팀 있으세요? 아 나 5분 정도 있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이게 아니야 그 딱 시간 딱 정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확해야죠. 네. 진씨 이거 보십시오. 아니,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여러분. 자. 예. 찾았죠? 자성인가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고구마처럼 보이는 것도 접시의 일부입니다. 진영! 그래, 내가 깔 진영! 아, 지금 막 이런 소소한 재미. 어때요? 웃음 점수 10점 드리겠습니다. 역시 웃겨. 뭐 이게 운전대처럼. 절대 썰리지 않아요. 해물찜이 완성됐습니다. 제 해물찜 나갔어요. 지민 씨, 감자전 다 됐나요? 아, 제가 옮겨 놓겠습니다. 간장이 요리보다 더 커. 저희 양념 소스가 요리보다 더 크네요. 몰라. 요리보다. 아 그 드레스. 야 대박이다. 음식은 될 거 아닙니까? 야 한 칼 했다 야. 음식은 될 거 아닙니까? 아 웃음 점수 5점 더 드립니다. 저희는 완성입니다. 저희 끝났어요. 네 박수. 자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 짓고 다 데리고 하셔야 됩니다. 또 하자. 야 데리고 하자. 자 정렬. 야 요리들이 괜찮게 자, 완성됐네. 오늘 웃음 좀 싹 빼고 했어 진짜. 아니 진짜 너무 시각 아니에요? 시각 아니 지금 다람쥐를 한 마리 키웠네요. 좀 더 이 비밀이 공개됩니다. 네. 뭐 저쪽 먼저 저희 할까요? 그래요. 네. 저희는 처음 시도했던 만큼 맛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음식의 본질에만 그렇죠. 가장 집중을 했다는 그렇죠. 그 네. 주제에 맞게 닭볶음탕과 네. 마탕 그렇죠. 집중을 했습니다. 음식에 이름이 있나요? 이름은 이거 보시면 뭐가 생각나요? 아 이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삼삼 빙고가 떠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빙고구마. 빙고구마. 네 아쉽네요. 이 닭볶음탕 이름이 있나요? 닭볶음탕이요? 꼬꼬미! 꼬꼬미 꼬꼬미. 자 그러면 이쪽 네. 네 저희 메인 요리 저희 해물찜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해물찜의 이름은 잠원동 해물찜입니다. 잠원동 해물찜. 네, 네. 거기서 먹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맛이에요. 바로 그 맛. 바로 그 맛. 아, 사오신 거예요? 아니 아니요. 맞는 거죠, 여기. 그럼 감자전의 이름은 뭔가요? 감자전은 뭐 미니 감자전. 솔직히 나는? 저는 지민전을 이렇게 더 부각시키기 위해 정원에 갇힌 다람쥐랑 하나 만들어 봤어요. 아, 이게 지금 봉인된 거예요. 이거. 자, 봉인 해제! 장난 아니에요. 네. 아, 얘는 풀려났습니다. 요거 무려 뭡니까? 이거는 무려 초코용이에요. 초코용이에요. 시중에 파는 초코용입니다. 네. 컵은 닦았죠? 네, 컵 닦았습니다. 아, 다 씻고 키친 저희는 첫 번째 점이고 두 번째 점이고 위생. 이 팀은 첫 번째 모르네요. 첫 청결. 청결 두 번째. 접착력이죠.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볼까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원에 갇힌 다람쥐라는 표현이 너무 웃겨. 저게 어떻게 정원이야? 어우, 약간 감자전은 사실 여기들이 잘 만들잖아요. 근데 되게 비주얼이 그럴듯해요. 이번 감자전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제가 원래 감자전 별로 안 좋아하는 식당에 가도 감자전 진짜 원래 안 먹어요. 네, 이건 되게 쫄깃쫄깃하니 맛있네요. 그 다음 해물전 갑니다. 해물전. 아, 해물전. 이게 굉장히 기대주예요. 이게 네. 진짜 잠원동이랄까? 목자를 신사하게 펼치십니다, 진짜. 네. 오징어부터 한 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맛있죠? 잠원동이에요? 아! 잠원동입니까? 잠원동! 정답입니다! 맛있어요. 대단합니다. 고기부터 먹을까요? 아니면 감자부터 먹을까요? 고기는 굉장히 고기 궁금한데. 아니겠습니까? 닭골탕의 기본은 고리죠. 고기죠. 아. 되게 신선해요, 맛이. 자, 여기서 이제 입가심으로 딱 맛탕을 먹으면 궁금하다, 진짜. 맛탕 진짜 궁금해. 내가 보기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것만 집었을 때 맛탕 두 시간에 딸려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럼 네. 제가 잡아줄게요, 잡으시면. 자, 놔보세요. 과연. 압착력이 생각보다 대단하네요. 네, 남네요. 살이 뜯겼네요. 네. 이거 맛있는데? 나 궁금해. 이거 진짜 맛있어. 잠깐만. 어떤 맛입니까? 중세시대입니다. 아, 그럴까요? 중세시대입니까? 중세시대 뭐가 됐다고요? 기사가 전쟁을 나가는데 갑옷을 입었어요. 그렇죠. 바로 그 맛입니다. 아, 뭔지. 고구마다. 고구마에 갑옷이 있었어요. 아까 설탕 갑옷 아닌가요? 그렇죠, 설탕 갑옷입니다. 야, 근데 조합이 괜찮지 않습니까? 굉장히 맛있어요. 오, 야, 맛탕. 자, 결과를 내릴 시간입니다. 네. 결국 그거네요. 다람쥐냐, 접착력이냐. 자, 눈 감고 그럼 손을 딱 잡고 아. 이렇게. 자, 우리 눈 감자. 아, 진짜 근데 나 진짜 열심히 했어. 저도 정말 노력했습니다, 진짜. 레몬 닭손질도 하고, 그것도 가져오고. 그렇지. 손을 다 같이 잡아주세요. 그쪽 팀도. 아, 왜 이게 뭔데 떨리냐. 야, 진영 합니다. 그 외쳐 주세요. 3, 2, 1번 이런 거. 3, 2, 1. 와! 오늘 달려라 강사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데뷔 초랑 데뷔 전 생각이 많이 났어요. 사실 지금 저희가 요리를 막 해먹고 막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정신없죠. 시간도 없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켜먹고 이러는데 요리를 해서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고 뭔가 즐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되게 좋은 경험이고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달려라 강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달려라. 아, 썰거지. 음식물을 내가 할게. 일단 뭐 할? 아니, 나 내가 할게. 음식. 내가 이 주변 정리를 다 할게. 내가 냄비 닦을게요. 여기 다 넣어가지고 하자. 제가 또 미안하니까 도와드릴게요. 아니요. 여보세요. 아, 근데 나는 오늘은 뭔가 설거지 하는 게 되게 즐겁네요. 왜냐면 재밌게 요리를 했기 때문에. 음식물 떨어져요. 이마 한마디면 되겠지. 얼마나 성공할지 세상을 내겠어. 여기만 보여주던 내 바다는 웃음. 요즘 다시 짓고 다녀는 What th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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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